감독님. 상훈이는 그러면 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훈이 그냥 같이 부르지. 자, 오프닝 같이 하시죠. 줘. 그거 내가 찾게. 어 정도 가요, 되면. 이제 그때 광고 찍었으면 지금 딱 다 입금됐을 텐데. 내가 계산하네. 입금이 지금 정도 되거든. 그쵸. 광고는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온웨어 되면. 온웨어 되고 한 달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얼마나 걸려요? 2시간 50분. 아, 3시간 걸려요. 오 마이 갓, 2시간 50분 걸린대. 나 호동형을 또 죽었다. 2시간 50분. 가모스. 아니, 2시간 50분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계속선이? 와, 나는 그때 홍도에 그, 저, 멀리 악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걸 또 극복해야 될 긴데. 우리 지금 뭐 남편 만나러 가니까 기분 좋겠네. 이혼했잖아요. 예, 다녀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우와, 와, 또 오랜만이다. 옛날 우리 그, 우이도 들어갈 때 그. 와, 입에 그러네? 진짜 오랜만이다. 다행히 오늘 날씨는 좋다는데. 첫날 생각나네. 아유! 정상호. 싹, 있을 텐데. 어? 이런 분위기니까 야 첫방 때 생각 안 나나? 첫방 때 같아요. 어? 그때도 이래 앉았지? 아 그때는 우리 희선 누나 이렇게 여기 앉았고 우리 둘이가 여기 앉았어. 아니 난 저기 앉아. 저기. 구석에 둘이. 이렇게 둘이 앉았었고 희선 누나는 누워있다가 나 놔두고 얘기하지 마요 이러면서 일어났어. 처음에 우리 얼마나 나 모르고 드레스 입고 왔잖아요. 그 드레스가 글쎄 물이 들어갔고 노란색 물이 들어갔고 샀잖아. 화장실에서 다 물 들었다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왔더니 치마가 다 젖었어. 아이 그랬더니 찌른데가. 어쩐지. 아이, 아 진짜. 아니 들어오서 같이 밥 먹었다니까. 짰어요. 짰다.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여기다 말렸어. 짠. 여기 방이 따뜻해갖고 말렸어. 김희선 꼴 때리네. 화장실에 고인물을 내가 다 흡수를 했더라고. 와. 아, 또 시작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뭔가 막 약간 찝찝한 냄새와 아이보리구나 아이보리. 어우 막 이렇게 막 어우 아이보리면 괜찮은데 막 어디는 약간 진하고 어디는 좀 약간 어우. 나염이네 나염. 내가 오늘 왜 이걸 썼냐면은 오늘 오는 길에 좋은 글을 읽었어. 내 오늘의 컨셉은 조심이야. 왜 조심이냐? 우리가 어떤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중요하대요. 네네네. 초심, 그리고 열심, 그리고 뒤심이래. 세 가지 마음. 그래서 초심이 이게 혹시 변질될 수 있으니까, 훼손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마음을 관찰하라고 그러더라고. 세 가지 다 너무 중요하다, 진짜. 아, 초심으로. 어, 상대방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조심해. 우리 리액션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어? 돌봤다 지금 까르르르 했어요. 아, 다들 포켓해가지고 조심으로 돌아가자고. 아. 생각해봐. 띵크바울이. 갑자기 부끄럽다. 우리 그때 막 돌 던져가지고 어 우리 막 조준 뭐 이런 거 하고. 형 태양열. 바보. 맞다 태양열은. 아, 맞죠. 조준.
야! 네, 조준아, 조준 아닙니까, 여기? 대상 땄다! 사격, 사격.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기절했잖아. 아, 기절했지. 아, 추억이다, 추억. 야, 그. 그게 초심이에요. 어, 다 처음에 막. 초심은 순수한 거거든. 순수. 지금은 막 해지 아, 우리 막. 점점 똑해져. 어, 얼굴 낙서하고. 어. 중심을 잃었어. 그지? 그래서 계속 이 마음속을 관찰해서. 그럼 오늘 이번 여행은 형은 호동심? 그렇지. 나는 원래 이 프로그램에 접했던 그 처음에 마음 순수했던 마음은 호동심이니까. 근데 큰 줄거리는 그 좋아. 어, 청도에 초등학교 때 그 동심에 어. 그 친구를 친구야. 찾아서. 반갑다, 친구야. 아, 이걸 예능은 줄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아, 얼굴. 아, 호동이 형이 아침에 얼굴이 진짜 많이 붓잖아요. 아침에 생각보다 엄청 많이 붓거든요. 근데 그게 한 5분이면 빠져. 그게 알고 보니 지금 생각했는데 말을. 영화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붓기가 5분만에 빠지는 거야. 저렇게 크 붓고. 아. 왜? 아, 궁금해. 아, 궁금해. 5초 안에 섬청사 5개 선물 되시오. 시작! 우이도, 영산도, 홍도. 땡! 하나, 둘, 셋, 넷, 땡! 시작! 우이도, 영산도, 세길도, 어천도, 홍도. 어? 그걸 딱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속으로. 잊혀지지 않아. 우이도, 영산도, 생일도, 지금 우리 얘기할 동안 지금 그거는 혼자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 짜자, 우리도 하나 짜자. 얼마나 짜봐. 우리 가위바위보! 뭐? 뭐? 가위바위보! 나 정말 몰랐다. 야, 정말 내가. 야, 이거 진짜 몰랐다. 야, 이거 야스카이네.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생각 못했네. 아, 이뻐갔어. 야. 아, 대박. 어떻게 진짜 똑같냐. 아, 웃겨. 야, 근데 그거 넣을 줄 몰랐네. 아, 진짜 대단해. 아, 진짜. 와. 야, 따라야. 오늘은 좀 일찍 가네요. 딴 날보다. 그쵸? 왜냐면, 한편. 왜냐면 상훈이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아. 근데 상훈 선배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또 혼자서 뭔가 그림이 찍잖아요. 그 되게 혼자서 이렇게 팍 해도 시청자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별로 그게 없을 것 같아. 혼자서 그냥. 그럼 아 근데 이렇게 알고 가는 것도 이거 또 그러니까, 어, 맛이야. 형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또 달타냥을 찾으러 갔잖아요. 어. 저기서 보여. 그러면 아는 척 할 거예요? 안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조심. 조심. 모르는 어, 척. 모르지 해야지. 웃길 것 같아. 어? 웃길 것 같아. 벌써 그려져요. 지금 그 상황이. 저기 착 멀리인데 누구예요? 와 소리 질러! 형 기분 나빠 지금? 기분 안 좋아? 기사 네가 헐린 거야? 소리 내라고! 중국말 해봐 중국말! 간다! 어, 아니, 돌아간다! 어, 저, 아니. 아 저분이야? 응. 아니야. 아닌데. 야 상훈이 아닌데. 어? 상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는 그 부미는 그녀 그 보면서 근데 극중 남편하고 만약에 그 뽀뽀신 했잖아 상훈이하고 어? 하면은? 뽀뽀신을 아니 뽀뽀신은 뭘 이렇게 해요? 기수신을 손으로 슬레이트 치는 것처럼 낭만이라고 하죠 낭만이라고 정말 감정 영, 영이다 영 극중 남편하고 그러면 어 그러면 신화 남편은 질투하다가 안 해요 상훈 씨랑은 그렇게 진한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뽀뽀만 있네. 네네네. 그런 이후의 작품에서
아 이민호 씨랑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씬이 나와라고 말을 안 하고 보는데 나오니까 오빠도 깜짝 놀랬대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날 촬영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야 뽀뽀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야 오늘은 누워있더라 둘이. 야 오늘은 딥이 누워있더라 이래. 네, 껐대요. 그렇지 뭐 배우잖아. 안 그래? 어. 이현희 씨. 이현 씨랑 캐스 씬 많이 있어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여행 가서 이렇게 그런 해프닝인데 맞아요. 왜 캐스 씬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이드인데 이제 이 눈이 맞은 거. 손 하지 마.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눈이 이렇게 딱 맞은 거야. 그래, 전기가 곱, 딱 통한 거야. 그렇지, 곱게 펴서 해. 전기가 이렇게 딱 통한 거야. 나는 그 대사가 좋더라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어? 아, 누구 대사야? 누구 대사야? 아니, 그래서. 아! 너. 아르마노! 아! 아르마노! 맞아, 맞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동생 조금 관심 두면 되는 거예요. 다 그래도 챙겨 보신다. 그러니까 아, 감동 보고 아니 그 가사가 대사가 아. 방에 안에 왔습니다. 아 예. 엄마 어떻게 되나? 현 씨가 항내를 빠져나와 엄마를 향하여 어청도 쪽으로 항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다. 학습 전에 어동식께서 멀기를 하냐 안 하냐 질문을 하셨는데 어동은 최고로 좋은 날씨입니다. 걱정 하나 안 하셔도 되겠죠. 아마 몸이 같습니다. 이제 몸이 아는 그거는 멀미 아는 거 국민 멀미. 아 나도 말아마 이 따라 이거 너무 자 합시 판필인 것 같아 판필인. 팝필인. 아, 여발한 거, 여발한 거. 어우, 연식이 됐어. 옛날에 그 최홍만 선수 알아? 알죠, 알죠. 홈만 있는 내가 봐도 눈이 어쩔 때 어지러울 때 있어. 계속. 아, 너무 크니까. 어릴 때 그, 저, 슈퍼마켓 연세점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우유를 사면 500인 들고 얼마인으로 200을 받았던 거야. 착실히 200인 줄 알고. 손이 크니까. 아 진짜 최홍만이가 맥주잔 들잖아. 진짜 딱 이거 스트레스 알짜들어 보여. 양부잔. 아 진짜라니까. 확 달라 보여. 얼마요? 아이고 뭐야. 야 너 잘한다. 야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언제 하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대박이다 대박. 나 홍만이 에피소드 많이 들었잖아. 조세호 잘하거든. 조세호 있어. 어 안녕하세요. 홍만이 세호도 잘하는데 네가 1등이다. 나도. 어, 그 포인트만 잘 잡는데 너는 실제 닮았어, 소리가. 아니요. 아니요. 태권도 골리앗 그 태권도 때 줄 줄 알아. 아니, 뭐야. 전 팬이었어요. 같은 부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홍만의 목소리 어떻게 내는 거야? 혓바닥을 이 천장에 붙여요. 이렇게. 아, 아. 그래갖고. 고소이가 어머요. 아, 진짜 똑같다. 고소이가 어머요. 그 엄마 잘 지냈나? 그래서. 야, 간절해요. 간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아, 그래, 뭐, 그냥 하고 있어. 운동 계속 해? 아, 그래, 뭐, 그냥 하고 있어. 다치지 말고. 아, 그래. 다음에 그 섬종사에 한번 놀러 온다. 가서.
너 김인선 씨, 너는 김인선 씨 알아? 어, 풀려, 풀려. 아, 진짜 풀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홍발이 얘기하는 순간도 어떡할 뻔했어. 항상 장전해놓고 있죠.